최근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 그런데 드라마에 연출된 장면 중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가 중국 드라마 속에서 마치 중국의 무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한국의 역사부터 김치, 한복과 같은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권도까지 자신들의 것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중국. 그런데 이러한 중국인들의 만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일침을 가한 어느 미국인 교수가 있다는데요. 끝을 모르고 심해 저만 가는 중국의 동북공정. 사극에서는 한복을 도둑질하고 현대극에서는 김치부터 시작해 삼계탕, 삼겹살, 쌈 등 한국 음식들도 중국 음식처럼 내보내더니 이제는 태권도까지 넘보고 있다는데요. 요즘 중국 드라마에서 유독 태권도 장면이 많아지면서 뜨거운 논란입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태권도 대련을 하는 두 남녀 주인공, 검은 띠를 메고 있는 태권 소년들, 빨간 띠를 메고 있는 태권 소녀들, 도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두 명의 태권도 수련생, 거실에서 혼자 수련 중인 태권 소녀. 언뜻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인지 착각할 법도 한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드라마도 아니고 다 다른 중국 드라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면들 말고도 갑자기 뜬금없이 태권도를 언급하는 중국 드라마도 많은데요. 마치 아무 맥락 없이 김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는 태권도하는 캐릭터를 툭하면 악역으로 만들더니 언젠가부터 이상할 정도로 직접 태권도를 하는 장면이나 태권도 사범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중국 드라마, 뭔가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자세히 보면 태권도장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고 우성홍기나 중국 국기를 떡하니 크게 붙여놨습니다. 태권도 복장에도 태극마크가 빠져있죠. 원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면 태극기가 그 나라 국기와 같이 걸려있어야 합니다. 도복에는 태극문양이 꼭 달려있고 준비 자세나 기타 구령도 한국어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심지어 드라마 안에서 태권도 구령도 다 중국어로 바꿨습니다. 올림픽에서조차 심판 용어로 한국어를 쓰는 스포츠에서 아예 말끔하게 한국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태권도가 중국 드라마에 나온다는 것, 또 태권도에 태극기나 한국어를 다 빼버린다는 것, 모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단체로 지시받고 조직적으로 넣은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인들의 전통 무술 쿵푸는 전 세계적으로 안 퍼졌지만 태권도는 이미 외국에서 생활체육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욕심내는 거죠. 사실 중국이 태권도를 빼앗으려고 빌드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당시 장내 아나운서가 해설로 태권도는 중국 고대 무술에서 유래됐다라는 헛소리를 하며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태권도를 자기들 거라 주장하려고 물밑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문화는 전부 불태워버려서 저러나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지금 남아있는 문화조차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있는 중국. 실제로 동북공정과 별개로 중국에서도 태권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쿵푸, 소림사 사범들조차 먹고 살기 위해 태권도 사범으로 업종 변경할 정도니까요. 쿵푸는 올드하고 태권도는 의상부터 트렌디하면서 실전 활용에 더 좋고 예의범절 교육도 된다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특히 선호한다는데요. 수련 중인 인구가 전 세계 1위고 몇 년 전에 이미 수련생이 5천만 명이 넘은 태권도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바로 탐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이쯤 되면 중국은 정말 한국의 속국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중국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은근슬쩍 문화 도둑질을 일삼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기 행각에 속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태권도가 한국 고유의 문화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매니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 외국인 프랑스의 파비앙과 독일 다니엘 역시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됐다고 하죠. 심지어 태권도로 인해 커리어를 몽땅 뒤집고 한국의 인생을 올인한 미국인 교수도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한국어 마을까지 세운 스탠퍼드 대학 교수 다프나 주루입니다. 모든 간판과 안내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어만 말해야 하는 이곳에서 촌장을 맡고 있는 그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태권도를 통해서였다는데요. 어릴 때 동양의 무술 영화를 보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무술 수업에 등록했는데 그게 바로 태권도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프네 조르 교수는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의 고향 이스라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태권도장을 차린 현지인을 만나고 검은띠를 따겠다라는 1년 말에 무작정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한국 문학을 공부한 다프네 조르 교수 박사과정 중 지도교수를 따라 다시 방문한 한국에서 한국인 태권도 사범을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한국어 마을에서 태권도 사범이자 촌장으로 한국 문화를 계속 알리고 있는 다프네 조르 교수. 한국어 마을에 전념하느라 교수로서의 연구활동도 세계여행도 다 포기하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요. 태권도를 비롯하여 자신을 매료시킨 한국 문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다프네 조르 교수같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 덕분에 중국이 아무리 태권도를 자국 문화로 포장하려 해봤자 비웃음만 당할 뿐 진짜 원조인 한국 문화만 홍보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중국이 아니죠. 최근에는 튀르키예 지진을 견딘 현수교를 중국이 건설했다고 역시 우수한 중국 기술력이라고 자랑했다가 알고 보니 한국이 건설한 다리인 걸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에 나선 전 세계 네티즌들이 또 한국 거를 자기네 거라고 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등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댓글을 남기며 제대로 참교육해줬기 때문이죠. 한국이 나서기도 전에 해외에서 한국 대신 중국과 싸워주는 신기한 현상. 일련의 사건들을 되새겨보면서 중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